죄송합니다. 오늘은 미안해. 약속하자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왔어. 작년 가을에 한국에 왔어. 꼭 7년 만에. 다른 친척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았대. 그래. 고해 성사 잘 들었어.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벼랑간 미국으로 갔다. 세탁소하고 주유소하고 열심히 살았다. 덕분에 대학은 갔다. 지금은 대학병원 레지던트다. 요약하면 그거잖아. 잔인해졌구나. 잔인? 그럴지도 모르지. 하루아침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사라졌어. 이 사람 모르시나요? 전단지 들고 나설 수도 없고. 친구들은 집이 망해서 미국으로 갔다, 아니다 남미로 갔다 떠들기만 하고. 나? 나는 미안해. 내가 호남씨 집하고 사귀었어? 집이 망했으면 망했다고 왜 말을 못해? 왜 잠적해야 돼? 나하고 돈 거래했어? 그런 얘기 아니잖아. 그런 얘기로 들려. 이강주, 늘 멋지고 싶었지. 그런 사람이야 호남씨. 망했단 말이 하기 싫었던 거잖아. 나 우리 아버지 집 나간 얘기도 했어. 우리 엄마 나 툭하면 철가방 들고 다녀. 망하든 흥하든 우리 진심으로 만나던 사람들 아닌가? 이런 변명 난 구차해 보인다. 할 말 없다. 미라한텐 그러지 마. 벼락부자가 돼도 도망가지 말고 다시 쫄딱 망해도 도망가지 마.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. 적어도 난 그래. 그래. 후회 많이 했어. 후회. 그랬겠지. 내 나이 25이었어. 어려운 거 없이 살던 놈이 힘들었단 말이야. 그럼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. 지금은 안 힘드니? 지금은 쉬워? 그래, 다시 회복했다 이거지. 지금은 의사니까 얼굴 들고 올만해? 결혼했지? 지난번에 병원에서 아이랑 있는 거 봤어. 남편도 본 거 같은데 자세히는 못 봤고. 호남 씨도 약혼했잖아. 축하해 주려고 물어본 것뿐이야. 왜 그래? 좋은 사람이지? 이만 일어나고 싶다. 할 일 많다는데 굳이 뭐하러 차는 맛이지. 많이 달라졌구나. 호남 씨도 많이 달라졌는데 뭐. 일어나자. 정말 할 일 많어. 호남 씨도 바쁘다면서. 나하고 미라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. 앞으로 자주 부딪히게 돼도 편하게 대하자. 걱정 마. 호남 씨나 잘해. 7년 전 일에 뭐하러 매여 있어? 서로의 현재에 충실해야지. 그래. 그럼 됐어. 한 번은 만나고 싶어서 왔어.